오늘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볼 단어는 세강 1권의 4강에 있는 비동사를 이용하는 문장 만들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강의 노트도 읽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강의를 보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강의를 다 보신 후에 여러분이 다음 장인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있는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텐데 오늘 이 페이지에서는 주어들과 근데 주어가 이제 구체적인 주어는 아니고요. 대명사, 나, 너, 우리 뭐 이런 대명사들과 네. 이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 아니면 그 사람의 성질 그걸 붙이는 그런 문장들만 만들 건데요. 그런데 그런 성질은 바로 붙이는 게 아니었고 비동사라는 동사를 함께 활용해서 네. 붙여야 했습니다. 네. 책에 있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유튜브 채널에는 초기에 혼자 찍은 강의가 있고 책과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과외생과 함께 찍은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세가영 메인 페이지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1권을 끝내면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강의들을 볼 수 있습니다. 1권 4강의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과외하기 재생 목록에 올라간 강의 중 비동사가 들어가는 이형식 문장 만들기와 비동사에 형용사를 붙여 성격과 기분을 말하는 문장 만들기 편을 먼저 봐주세요. 26페이지를 펼치시면 맨 위에 왼쪽에는 주어 그룹, 오른편에는 이제 기분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맨 뒤에 부록 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강의 전에 한 번 더 오디오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단어 뜻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단어를 좀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She, my daughter, my teacher, my neighbor, my dog. They, my boss, Paul, apples, the car. Lazy, humorous, generous, chatty, friendly. Careful, mean, patient, sweet, expensive. 네. 자, 오늘 함께 만들어 볼 문장들은 홀수번에 해당하는 네. 문장들 위주로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번, 그녀는 게을러요라는 게 있고요. 네. 힌트는 맨 위에 힌트박스를 보시면 she와 형용사 그룹 힌트박스 중에 lazy를 활용하라고 네.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작을 하면 she 얘는 아, 비동사 필요하죠? 그렇죠. 죄송해요. 비동사가 필요해요. 게으르다라는 건 얘 성질이죠? 네. 동사로는 she에 걸맞는 비동사인 is를 붙이셨고요. 그 다음에 네. 게으르다라는 형용사만 붙이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she's lazy. She's lazy. She's lazy. She is 다 발음하셔도 되지만 줄여서 she's lazy라고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내 딸은 유머 감각이 있어요 라고 나와 있고요. 내 딸은 이제 my daughter라고 네. 스펠링까지 다 나와서 이제 힌트박스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주어에는 동사가 필요한데 네. 예, 성질을 말하는 거니까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유머 감각이 있다 네. 라는 힌트박스에 보면 humorous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점점 그러면 my daughter is humorous 하면 내 딸은 유머 감각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됐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우리 선생님은 관대해요. 우리 선생님 my teacher라고 힌트박스에 나와 있어요. 관대해요. is 비동사 나오고 관대한 거는 힌트박스에 generous, generous.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s 하면 우리 선생님이 관대해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발음은 네. my teacher is generous가 되었습니다. 네. 7번 문장을 해야 되겠네요. 7번은 제 이웃은 수다스러워요가 있어요. 힌트박스에 있는 힌트들을 보시면서 neighbor GH 맞죠? 네, 맞아요. D-O-R 맞아요. neighbor. 그 다음에 수다스럽다는 성질을 나타내야 되니까 동사는 비동사인 is. 수다 떨다는 chat예요. chat. 네. 근데 수다스러우는 chatterous. chatty. chatty. 네. chatty.
오른쪽 단어 박스에 있는 chatty를 활용하시면 my neighbor is chatty. chatty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게 수다스럽다 네. 라고 됐고요. 그 다음 9번 문장에 우리 개는 순해요를 할 거예요. 우선은 우리 개라고 해서 my dog이라고 된 부분이 힌트 박스에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성질을 나타내야 되니까 동사는 비동사. 그리고 순하다고 할 때 그 순한 걸 또 그대로 사전에 찾으면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friendly하다. friendly하다고? 네. 아. friendly하다고 표현하면 순한 거예요. 그게 아. 제가. 싸납 공격성이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이게 우리 개 되게 순해요. 순해요. 얘 friendly해요. friendly해요. They, my son, my boss, Sarah, I. We, children, my girlfriend, my husband, the man. Energetic, excited, sick, gloomy, angry. Nervous, scared, cranky, tired, proud. 11번, 그들은 활기차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지금 27페이지에. 네. 그래서 데이가 힌트로 나와 있고요. 데이는 지금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썼던 이즈로는 안 돼요. 안 되고 여러 명을 뜻하는 비동사인 아가 필요하고요. 활기찬 거는 오른쪽 힌트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Energ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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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약간 활용한 거죠. 그래서 energetic을 써주시면 돼요. energetic. energetic. G-E-T-I-C. T-I-C. 하고, 하고. 점점. 그러면 they are energetic. They are energetic 하면은 애들이 되게 힘이 넘친다. 활기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어린애들 중에 남자아이들 중 막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몸 가만히 안 두는 사람 애들 있잖아요. 네. 우리 애들이 좀 에너지가 많아요. 그런데 에너제틱하다고. 좋게 표현해서 에너지가 많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13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들은 신이 났어요를 할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을 먼저 써주시고 My son. 신났어요. 네. Is 신난. 신난. Excited? Excited. 오른쪽 힌트 박스 두 번째 줄에 excited가 나와 있습니다. D를 지우시고. 네. 그래서 발음은 My son is excited. My son is excited.가 완성이 됐어요. 네. 15번에 제 상사는 아파요 라고 할 건데 네. 여기서 상사는 이제 이게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사님이든 내 윗사람이면 다 이렇게 보스라고 보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 보스를 주어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 명이니까 is 쓰고 아픈 sick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boss is sick 하면 제 상사가 지금 아파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17번 사라는 우울해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라를 쓰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H가 하나 더 붙어요. 네. 그래 사람 이름인데? 네. 그래서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그럼 비동사가 필요하겠네요. 네. 우울한 거 영어로. Gloomy? Gloomy를 쓸 거예요. 힌트 박스 아래 네 번째에 나와 있어요. M, Y. Sarah is gloomy. 하면 사라가 지금 우울해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9번. 네. 저는 지금 화가 나요. 네. 화가 난 상태요를 말할 때 우선 나니까 I 쓰고 그 다음에 I에 맞는 비동사는 무조건 M이죠. 화나요. I'm angry. Angry. 그래서 I am angry 하면은 저는 화가 나요.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만든 건 다 현재 평소. 네. 평소. 평소에 있는 일이고요. 지금 네. 있는 평소에 있는 그런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저는 화가 나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저 화났어요 나 화났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나 화났어 라는 거 보면 났어라는 말 때문에 왠지 과거처럼 들리죠. 네, 네, 네. 그래서 I was angry처럼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리니까 났어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과거로 해도 화났어라고 얘기하고
현재 화가 났어도 화났어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런 건지 그러면 화났어라도 M으로 M으로 과거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면 화났어라면 was로 그걸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한국말에 너무 그대로 하려고 네. 하지 마시고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 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났어요. 아. 했어요. 신났어요. 났어요 때문에 무조건 과거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지금부터 안 하고 언제 그런 느낌을 받았지? 네.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영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5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세가영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오른쪽 상단에 쿠팡 바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비디오의 설명란에 네이버 또는 쿠팡 구매 링크가 걸려 있고 또는 네이버에 세가영을 검색하면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